제비는 황금으로 된 두 발상에 내려앉습니다. 그리고 황금 침실이라며 좋아합니다. 커다란 물방울이 떨어집니다. 피도 막아주지 못한 이런 조각상이 무슨 소용이야. 제비는 떠나기로 마음먹습니다. 그리고 날개를 펼치자 세 번째 방울이 떨어집니다. 제비는 고개를 듭니다. 그리고 봅니다. 조각상 눈에 가득 고여있는 눈물을. 바람에 내 몸이 다 젖었잖아요. 대체 왜 울고 계시는 거예요?